이슬은, 이슬은,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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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쌍추랑 땡초, 종갓집 전라도 포기김치. 냉동 삼겹 300g. 요렇게가 오늘 제 저녁입니다. 왜자리를 잘못 쓰셨네. 이제 응답을 좀 주시지요. 그럼 원기들의 영혼도 달래주었고 세자저의 고민 많을 땐 이만한 게 없지요. 이슬램, 이슬램, 장바구니를 채웠습니다. 제가 요새 숙인에 미쳐가지고 아, 여기 거 다 사고 싶어요. 화요일이랑 목요일만 배송이 돼가지고 오늘 주문하면 아마 내일 보내주실 거예요. 배송비가 5만 원 이상 무료여가지고 무료 배송 금액을 딱 맞췄어요.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유수란.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울어? 울어? 밥 먹으세요. 밥 먹으세요. 밥 먹으세요. 술은. 소름이 거 아닌데 엄마 건데 네 거 아니라고. 알았지? 알았지? 한 번만 연습해요. 소재야. Follow the silence of my voice. Leave the
집에 왔습니다. 오늘 크롭티를 입어봤어요. 하늘색 티셔츠에 연청 데님으로 깔맞춤 해가지고 출근했어요. 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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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알지. 드레싱 소스를 발사믹 소스를 뿌려야 하는데 집에 발사믹 소스가 없어서 레몬 알리올리라는 드레싱 소스를 뿌렸습니다. 신발이 이렇게 나왔나? 아, 괜한 괜한 이렇게 난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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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이렇게. 잠깐만 형, 저 지금 여기가 그 여의도 여자 고등학교 앞이에요. 거기 왜 있냐고. 애들 다 지금 한 어디서 가는 거야. 야, 도구를 누가 나를 싸우기도 하고. 그 어찌됐건 저의 처해 있는 그 현실에서 이 길을 선. 그래. 손 갈까? 손 갈까? 갈까? 손 갈까요? 갈까요? 갈까요?
쪼기 있네. 쪼기. 쪼기 있네, 수루미밥. 수루미밥 먹으라고. 홍삼 챙겨가 놓고 바빠서 못 먹었어요. 마트에서 행사하고 있어가지고 990원에 다진 마늘 사왔고요. 1500원에 깐 마늘 한 봉다리 사왔어요. 완전 득템. 작년에 올리브영에서 원플러스원으로 산 비욘드 오마이 선크림인데 아직도 원플러스원 행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어폰 줄, 그리고 지갑, 인마이백 끝. 이번에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것들이 도착했습니다. 얼마 전에 유키즈에서 CEO 편을 보고 컬리 대표님이 되게 멋있으셔가지고 컬리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구경하다가 첫 주문까지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서울 갔을 때 살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안 샀는데 결국 이렇게 또 사게 됐네요. 이번에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것들이에요. 봄의공방 미친 치즈 돈가스입니다. 14,900원짜리 돈가스인데 첫 봄에 할인가로 1,000원에 구입했어요. 이거랑 체리랑 고민하다가 치즈 돈가스가 더 맛있다고 막 알려주셔가지고 치돈으로 구입했어요. 미미네 떡볶이 매운맛 5,200원 주고 하나 구입했어요. 블랙올리브 페스토 8,000원 주고 구입했어요. 파스타에 넣어 먹으려고 구입해봤습니다. 그리고 리졸리 엔초비 7,800원 주고 구입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이 작아가지고 당황했습니다. 블루보틀 머그 2만원이나 주고 샀어요. 뜯어보겠습니다. 예쁘긴 예쁘다. 그냥 이 로고 하나 값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고가 다 한 머그입니다. 제가 저번에 파스타 하다가 자취방을 태워 먹을 뻔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파스타를 끊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파스타 하려고 파스타 냄비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끓이고 있어요. 올리브오일이 다 떨어진 걸 깜빡했어요. 오일 파스타인데 망했습니다. 망했다. 오늘 엔초비 오일 파스타를 만들어 먹으려고 했는데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어가지고 바지락도 넣고 블랙올리브 페스토도 넣고 짬뽕 파스타 됐습니다.
트름. 여기 있네. 잠깐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출출해가지고 피코크 티라미수 케이크 먹으려고요. 커피 마시려니까 좀 애매해가지고 가볍게 우유랑 마시려고요. 블루보틀 컵 게시했는데 너무 예뻐요. 이 로고 하나가 멋이라고. 아휴. 숙제할 게 있어가지고 컴퓨터를 켰습니다.